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세상은 신자유주의로 바뀌고 중국의 값싼 물건이 선진국들의 공장문을 닫게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가 믿었던 러스트벨트에서 실패함으로써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4년간 미국 사회 속에 흐르고 있던 트럼프 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흑인 못지않은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진 백인 촌놈들도 주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 북동부 오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에 사는 백인 노동 하층민을 힐빌리라 부릅니다.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가는 신자유주의 경제 하에서 어떻게 소도시가 몰락해 가는지 보여줍니다. 미국 사회의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되고 가족관계가 붕괴된 환경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채 일찌감치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힐빌리의 민낯과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그동안 미국에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이 사람들한테 설명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트럼프가 이건 다 이민자들 때문이다, 이건 다 중국 때문이고 외국에 다 퍼주기 한 민주당 정권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주 쉽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빌리들에게는 남북전쟁 이래 훼손되어 온 백인들의 자존심과 우월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해방이 되었어도 남북전쟁 이후에도 100년이 지나도록 공립학교,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의 인종분리, 화장실, 식당, 식수대에서의 백인과 흑인 격리 등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1968년에는 흑인 해방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해 암살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흑인 남성 플로이드가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 숨졌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다, 제발 날 죽이지 말라 고 호소했지만 백인 경찰은 그의 목을 계속 무릎으로 거세게 짓눌렀습니다. 백인들의 우월주의 의식은 아주 뿌리 깊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는 백인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은 자존심을 건드림으로써 지난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링컨 대통령도 알고 보면 백인 우월주의자인 인종차별주의자로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노예 해방의 아버지, 미국 번영의 초석을 다진 인물,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를 평하기 전에 남북전쟁에 관해 먼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노예 제도의 폐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경제적 기반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북부는 제조업, 운수업, 판매업, 금융업 등의 상업이 기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부의 경제는 목화산업과 노예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은 자유지역 농민을 아우른 북부 자본가 세력 대 남부의 노예 소유주 간의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힘겨루기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공업 중심의 북부는 고관세율과 보호무역을 주장했고 목화농업 중심의 남부는 저관세율과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항공업 중심의 북부와 달리 농업 중심의 남부에게 노예는 중요한 생산 요소였습니다. 북부는 윤리적 차원에서 이를 비판했고 남부는 북부의 세금 정책이 농민을 공피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극명하게 갈린 북부와 남부 사이에서 링컨은 자신을 지지한 북부 입장만을 대변했고 이에 분노한 남부 11개 주는 연방 탈퇴로 대응했습니다. 그 즉시 전쟁 대비에 나선 링컨은 자신을 찾아온 남부 평화 사절단과의 접견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1861년 4월 12일 남북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부동맹은 영국으로 가는 모든 면허에 수출금지령을 내렸고 그렇게 압박하면 영국이 남부편을 들어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면허 가격은 폭등했고 남부의 신용도를 우려한 로스차일드는 남부동맹의 금융지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1862년 4월 노올리언즈가 북군에게 장악되기도 했지만 북군의 동부 전선에서 연이은 패배로 수세에 몰린 링컨은 1863년 1월 1일 첫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북부에서 노예제에 반대한 이유는 남부에 있는 노예들을 분산시켜 그 세력의 힘을 약화시킨과 동시에 북부 공업에 그 노동력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 미합 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반란 상태에 있는 주의 노예들이란 앞서 연방을 탈퇴한 남부 11개 주를 말하는 것이었고 북군이 점령한 세 곳을 제외한 8개 주의 노예들에게만 해방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 결과 남부의 흑인 노예들은 소유지로부터 탈출했고 총 18만 5천 명의 흑인 노예가 북군에 자원입대했습니다. 이는 북군 병력의 6%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7개월 후 북군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전세를 역전시켰고 2년 후 1865년 4월 북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링컨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남북전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링컨에게 있어 노예 제도의 폐지는 미 연방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폐지하는 것도 아닌 연방 정부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앞서 노예를 해방시킨 유럽과 남미는 보상금으로 소유주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소유주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만일 어떤 노예도 자유롭게 하지 않고도 연방정부를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뉴욕 트리뷴지 호레이스 그릴리 기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링컨은 북부 위주의 연방을 구했습니다.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은 북군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링컨의 또 다른 인종차별적 모습이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시절 인디언에게 영토 강탈한 범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1851년 미네소타주 인디언에게 주기로 한 땅값을 주지 않고 추방했습니다. 인디언은 이에 저항하게 됐고 다코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굶주리고 있었던 소수민족의 폭동이었고 폭동의 결과는 미국 서양 역사의 길이 남을 다코타족 38명의 교수형과 영토 몰수, 다코타족 추방이라는 인디언에 대한 미국의 판박이 인종 청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부 대평원의 인디언 전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링컨은 그야말로 백인들만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링컨은 자신 소유의 흑인 노예를 죽을 때까지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우리와 정치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만든다고요? 내 안의 감정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등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러스트벨트의 트럼프 현상과 힐빌리의 빛나, 링컨의 두 얼굴에서 보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는 중국의 황화주의처럼 복잡하지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의식한 바이든은 흑인들을 향해 구조적인 인종차별주의를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러스트벨트에서 민주당의 바이든이 승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품격을 되찾은 듯 합니다.